오늘은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대략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항 맞은편에 있는 제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숙소입니다. 밤9시인데 지금 바깥에 서귀포항에는 아직까지 조업하는 배들로 항구가 밝게 빛나고 있고요. 앞에 기둥 때문에 가리개가 잘안 보이네요. 그리고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크레인도 있는데 안 보입니다. 대신에 옆에 저기 열육교, 세연교라고 이름하는 다리가 어두컴컴한 새섬과 연결해서 보이고 있는 이곳, 바로 서귀포 미항입니다. 여기는 8인실 도미터리 방인데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이 겨울 비수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해서 사람이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네요. 1월 28일 날 밤에 여기 도착해서 지금 1월 18일 날 밤에 도착해서 1월 22일 날 지금 4박 5일째 접어들고 있고 나머지 다시 5박 4일 남았나요? 5박 6일 남았나요? 총 9박 10일이었거든요. 오늘 22일이니까 28일날까지 있습니다. 6일 남은 거 맞네요. 5박 6일 남았습니다. 처음에 왔는 날은 이 넓은 방에 3명이 있어서 이렇게 3명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 자리에서 잠을 자고 저기하고 여기에 다른 쪽박객이 와서 같이 이야기 밤 새벽 3시까지 여기 있던 분과 대구의 동대구역 앞에 세루지안 호텔에 셰프로 계신 중식당 셰프로 계신 분과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안타깝네요. 다시 못 보는 것이. 여기는 강릉 원주대 철학과에서 입학한 고3 학생이 와서 또 이틀 동안 열심히 이야기도 나누었고, 저는 여기 누웠다가 하루 묵었다가 지금은 그 이후로 이 자리가 비어서 제일 전망이 좋은 이 자리에 지금 나머지 8박 9일을 묵고 있는 중이고요. 총 4박 중에 지금 오늘이 5박째인가요? 5박 중에 5박째 20, 10, 18, 19, 18, 19, 20, 21, 22. 4박 5일, 오늘 5박째군요. 지금 이틀째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이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옷이고요. 여기 8인실 가장 넓은 방의 가장 큰 이점은 저렇게 바로 전망 좋은 바로 이 테라스가 바로 앞에 있어서 서귀포 미양가 바로 앞에 서귀포 새섬 그리고 저기 열육교까지 그래서 불과 10분 안짝에 다 다녀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아침에 저기 방향에서 동남쪽 해 뜨는 걸 보고요 저기 동서쪽 방향에서 해 지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 이 넓은 큰 방을 혼자 전세해낸 기분이군요.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옷은 다른 사람 자리에 좀 걸고 둬도 되고 제 짐도 잔뜩 그냥 편하게 쌓아놓고 열심히 충전도 하고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어두컴컴한 새섬에 갔다 왔고요. 열육교를 지나서요.
그리고 천지연 폭포 옆에 있는 천지괴라고 하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와 더불어서 멀리서 천지연 폭포가 보이는 올레길을 따라서 한참 갔다 오고 또 밥을 점심을 제가 지금 뚫어놓은 금복식당에서 꽃배기로 4,000원 배 든든하게 비빔밥, 보리밥 비빔밥을 먹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제주시까지 단숨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총 이동 거리는 140km. 어마어마하죠? 환승을 하니 1,200원에 그냥 갔다 옵니다.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와서 버스 타는 거 좋아하는 이유는요. 버스 281번을 타면은 여기 서귀포에서 제주 시내 버스 터미널까지 1004번 국도였던가요? 그 길을 따라서 단숨에 약 40km 만에 제주도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이제 성판 앞 지역 영역을 가로지르는데요. 40km 만에 제주시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이 워낙 좀 험하고 그리고 좁아요. 편도 1차선밖에 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길 가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군데군데 과속 카메라도 엄청 많고 구간 단속도 많은데 뒤에서는 빨리 안 간다고 깝치는 버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버스 타고 그냥 드라이브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보면서 즐기고 또눈 내린 한라산도 만끽하고요. 부담도 없고 따뜻한 버스 안에 앉아서 구경하는 그 맛이 제격이랍니다. 그리고 제주 버스 터미널까지 갔다가 거기서 201번을 타고 다시 해안 도로를 약 96km, 거의 100km죠. 돌아서 제주시에서 성산 일출봉 있는 그 지역 돌아서 물론 그 중에 김녕 해수욕장 있는 김녕 지역구도 거기 풍력발전소, 또, 그 다음에 여러 해수욕장들을 다 지나서 여기까지 돌아옵니다. 100km 정도 버스 타고요. 해변을 따라서 도는 길이라 상당히 좋아요. 오늘 여기 앉았던 일행은 자전거 타고 일주 중인데 지금쯤은 제주항에 도착했겠군요. 그런데 아까 하는 이야기로 버스도 계속 같이 가고 있더라고.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일찍 움직였기에, 저녁 한 7시쯤에 숙소에 다시 도착을 해서, 홈플러스에서 사온 고향만두 두 판이나 구워서 튀겼죠. 식용유에다가 튀겨가지고, 옥수수 막걸리 한병 꼬박 다 마시고, 알딸딸한 게 기분이 좋네요. 잠깐 베란다로 나가볼까요? 로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장님 안 계시네요. 베란다 테라스로 가볼까요? 이렇게 또 손님들이 와 계시네요. 여기는 테라스입니다. 여기가 바로 서귀포 미항. 서귀포 미항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항의 비견 하더군요. 여기 제주도에서 홍보할 때요. 근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쁩니다. 비 온다 하더니만 비가 오네 진짜. 어우, 어떻게 나가지? 그리고 앞에 새섬은 어두워서 안 보이고 저기 열륙교, 세연교가 지금 아주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 베란다 있고요. 여기가 아까 앞에서 촬영했던 제가 묵고 있는 8인실 도미터리 방입니다. 최고예요. 전망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스기품 미항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방향이 동쪽이라서 해 뜨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저기가 서쪽이라서 저기 연륙교, 세연교 넘으로 해가 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주말에 비가 온다 하더니만 진짜 비가 오는군요. 요즘 기상청 참 잘 맞추어요. 군데군데 지금 숙소에 묵는 사람들도 숙박객들도 있고요. 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밤에 늦었는데도 오징어잡이 배인지 모르겠지만 밤새 조업을 하러 나가려는 배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저는 지금 밤이 늦었지만 여기가 제일 안 좋은 게 사장님 조금 까칠한 거 하고 11시 되면은 소등하고 불 다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갔다 와서는 바로 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샤워를 술도 한잔 마셔서 알딸딸 하긴 하지만 샤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저기 시간이 된다면 9시 되면 문 닫는다던데 불이 켜져 있군요. 저기 새섬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세연교 저기서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던데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별들은 못 보겠군요. 다음 기회를 아직 5박이나 남아 있으니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모자 쓰고 비 좀 맞으면서 우산 쓰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입니다. 길이 잔뜩 다 이렇게 젖어 있군요.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 오는 날 한번 운치 있게 돌아다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객기를 부려보려 합니다. 그나저나 여기 스기품 미항, 나폴리항에 비견하는 스기품 미항 진짜 아름답습니다. 앞에 새섬도 아직 산책로에 불이 꺼지지 않아서 바로 저 앞을 아까 지나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파이팅!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기는 70리 시공원 뭐 그 지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지연 폭포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묵고 있는 아름답고 편안한 방 너무 좋아요. 여기가 제 침대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로 아무도 없이 이 8인실을 저 혼자 쓰고 있습니다. 여기 베란다는 어두워서 안 보이는군요. 그나저나 여기 스기품 미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밤의 정취가 비가 살살 내리는데 막걸리 한 잔 정말 잘 어울리는 밤이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밤에도 잠시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과하게 섭취한 칼로리도 조금 소모하고 그렇게 갔다 올까 합니다. 세연교 밤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니까 정말 예쁘네요. 세연교 정말 예쁩니다. 빨리 샤워하고 나갔다 와봐야겠습니다.